반갑다모. 뭐 요즘 아팠나요? 오랜만에 왔는데 얼굴이 근심이 있어 보이네 뭐. 저는 매일 근심이 있습니다. 점수에 스트레스 받는 삶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판은 우리 팀이 누가 있을까? 적팀은 어떨까? 조합은 어떨까? 맘놓고 하긴 힘들죠. 여러분들도 근심 걱정 없어요? 어제 경기 보고 근심이 생겼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T1 도장 깨기 하면서 또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또 응원해줘야지 우리가. 난 오히려 이럴 때 응원하는 게 이길 확률 0.0001%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 2판 다리우스 나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탑 다리우스. 아, 다리 장인이네. 천천히. 여기 숨어 있어요? 다봉스. 간다 뭐? 다 바뀌었고. 어땠어? 어땠어? 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여기까진 당연한 거예요. 이 다음 턴까지 봐야 돼, 답은. 솔킬로 끝나는 라인이 아니거든. 이 다음 비게이브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받아 먹으면서 다음 리콜과 6레벨 찍는 타이밍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내가 스펠이 없죠? 그래서 얘가 지금 화가 잔뜩 났어. 진짜 화가 잔뜩 나긴 했다, 그죠? 이 정도면 좀 많이 났는데? 아 근데 이거 홍황이 진짜 싫다. 왔으니까 할게요. 오케이. 아 나 갔냐? 어! 출혈 끝나고 들어갔는데 개오반데? 어! 나 얘 무빙 때문에 이거 정신 사납네. CS 먹는데 세주는 바텀에 있는데 이렇게 깡을 부린다고? 걸렸다. 이거 내가 졌어. 라 심리전에서 왜 바텀 GG야? 아니야 얘들아. 야 안돼 안돼 진짜 돌아가. 아 징크스 형 진짜 제발요. 형 진짜 제발. 아 미치겠다. 내가 갈게. 이 형 멘탈 나갔어. 그냥 수합해. 자연스럽게 수합해. 너무 깊어요 형. 아 나 이거 내 버섯 믿지? 잡았어 잡았어. 빼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내가 탑 갈게요. 이거 라인은 똥 라인이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거기 있으면 버섯 있는데. 오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캔윈 캔윈. 너 궁 없잖아. 두 다 먹어 그냥. 캔윈. 쟤네 멘탈 확실하게 나왔어 진짜. 바텀 vs 탑이다 이거. 도망쳐. 아 근데 에 뒷버섯? 450원 한번 맛있게 먹어보세요. 그렇지 나이스. 맛있는데? 제드 450원 굿.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이번 내가 너무 무시했나? 아이번 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자. 좋아요. 사이드 하자 용주고. 나이스. 자 이제 공수교대 에라 모르겠다 바론 친다. 에라 모르겠다 바론은 막아야 돼. 근데 이거 스틸만 봐야 되는데? 가도 할 수 없다 이러면. 아 이거 스틸만 보지. 그럼 미드 밀어. 아니야 노노노노노 할만해. 나이스. 천천히 너무 좋아. 바론 나이스. 나 16. 자 이번 용대 싸우면 된다. 뭐 이거 영약 사야 된다. 이번에 한타에 끝나요. 나이스. 천천히. 안 죽어. 웨이브. 아, 오케이. 먹고 티. 그러면 너네는 어차피 용을 주고 날 잡으러 탑으로 오네? 난 이런 거 안 죽지. 바로 집 찍어. 집 찍는 척 하면서 집을 안 가. 왜냐, 한 라인을 더 할 거거든. 집 가야겠다, 미안하다. 가볼래? 카메라 오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재밌었다? 나이스. 다 왔다 모. 야, 아이. 일로와. 우리 아가 일로와. 우리 아가 클린즈 빠졌고. 계속 이렇게 라인전 길게 가져가면서 하나 밀고 빼고 하면서 버섯밭 만들면은 그게 티모예요. 이렇게 봐봐 지금 맵에 버섯을 보세요. 버섯밭. 나이스! 미드 가면 끝나. 아 근데 징크스 사과는 한다. 쏘리 팀 한 다음에 고다이 서폿 이러고 있네. 그 와중에 서폿은 나가 죽으래요. 근데 진짜 고다이 서폿은 좀 빡세네요. 저는 이거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가 맞아. 꼬마 감독님의 명언이 있거든요. 솔랭은 1등 아니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 2등 의미 없다. 탑10 부질없어. 이제나 1등 찍어. 하 보여달라고요. 1등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기 싫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2등이 6할, 3등 프레이. 보여달라는 채팅이 안 보였다고? 뭔 소리야. 난 보였는데. 내가 보였다면 보인 거야. 이응 제트야 말 대꾸하지 마. 아 대마시아가 후픽으로 나오는 이런 행복한 게임이 나온다고? 가붕스. 아, 요즘 뽀뽀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MSI 때 뽀뽀터 유행하면서 미키엑스가 하면서 뽀뽀터 많이 나와요. 뽀뽀터 그냥 칼날비 쓰고 이앙앙앙 점화 하면은 1,2랩에 퍼블 나오나봐. 가붕스 했는데 역시 가붕킹 맞네? 너는 근데 어쩔 수 없어. 너가 가렌을 선픽했을 때 티모를 만나는 그 기분이 내가 티모 선픽했을 때 카시 장인 만나는 느낌이야. 받아들여 그냥. 유채화 점화 가렌? 유점? 자 가붕스 좀 팰게요 일단. 이게 유채화 점화라서 1렙에 막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터진 것 같은데.
아군을 가졌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죽어! 와, 피 1! 오! 개맛있다. 자, 이러면 이제 가붕이 인생 끝. 스펠 다 빠졌고 퍼블 따이고 탑 0라인 CS 7개 탑 붐이요. 가붕이가 할 수 있는 거? 에라 모르겠다. 미드 가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붕이 말했지. 이거 미드 간다고. 가붕이 이거 할 거 없다니까? 취직시키지 마 가붕이. 가붕이, 가붕이 취직하면 안 돼요. 와, 이거 다 살아? 나이스! 이러면 탑 제대로 붐이다 뭐. 오브젝트로 굴린다 뭐. 가붕이가 이걸 먼저 밀려고 한다고? 선 넘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가붕이 이게 밀어주니까 행복하게 받아먹는다. 너는 프리징이다. 가붕이 여기서 지금 이럴 것 같더라. 너 절대 집 안 갈 거잖아. 자, 대포 먹으려고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오죠 이거? 대포 버렸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CS차이 벌려. 그냥 한 단계씩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어! 버섯이 있긴 한데 미친 가붕아! 와, 잠깐만. 와, 가붕킹 너무 무시했다. 와, 광전사 신고 오셨다 이거. 피가 안 달아요. 이러다가 내 생각 유채화 점화 돌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가렌 경험치 상관없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저거 그냥 필살기 돌면은 킬각 잡힐 것 같아. 이게 가렌식 운영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거를 대처를 해야 돼 이제. 뭔가 자크 점프하기 좋은 각인데요 지금? 냄새 너무 났죠? 무빙이 뭔가 싸우겠다는 무빙인데? 어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이스다 뭐? 제대로 이득 봤다 뭐? 가붕이 이거 미드 갔는데? 가붕스 뛰는 중. 와, 지렸다 가붕스. 미드 안 가고 탑 전진 파밍을 선택해? 가붕스 미드 간다. 와, 근데 저거는 가붕스가 판단 잘하는 거예요. 티모랑 만나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블루는 먹고 집 가고 싶지만 빨리 간다 뭐. 불안해 보인다 뭐. 무리 안 해도 된다 뭐. 잘했다 뭐. 괜찮냐 뭐? 잘했다 뭐. 도망가라 뭐. 나 없이 또 잘하네. 자, 이제 바론 쪽으로. 여기 아들 들키긴 했어요. 자크 점프 마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먹었다 먹었다. 자, 이제 탑이차 밀어주면 된다 뭐. 캐리 900점 왔습니다. 다시 9층 봐봐. 1011점이었던 사람 1000점 찍어봤잖아. 그럼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첼컷이 계속 오르긴 해. 왠지 모르겠는데. 레전드 나 가붕킹 형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거 픽해도 돼? 괜찮아요? 근데 이 형 운도 진짜 안 좋다. 근데 나도 밴 안 했어. 우리 암묵적으로 장인들은 밴 안 해요. 근데 아까 전판에 배웠어. 6렙 필살기 는 다 찌해버리네. 자, 다시 식사 타임. 미안해요. 우리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야, 내 생각에.